권리소나무는 먼저 위장에 아주 좋습니다. 여러분, 위가 약하면 봄에 음식 맛이 없고 그 다음에 기운이 없습니다. 그리고 위가 약하면 토하거나 혹은 설사가 날 수가 있지요. 그럴 때 고로쇠 수액을 여러분 드시면 위가 튼튼해져서 기운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소화 흡수도 잘 되면서 정신도 안정이 됩니다. 여러분, 한의학에서는 위장 기운이 약하면 팔다리에 힘이 없습니다. 그리고 자주 묽은 변을 보고요. 그 다음에 위하수라고 해서 위가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데요. 그때 고로쇠 이 수액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고로쇠 수액을 잘 드시면 위가 튼튼해지고 소화 흡수도 잘 되고 위하수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자, 고로쇠 수액은 폐에도 좋습니다. 폐는 한의학에서 숙강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. 이 고로쇠 수액은 숙강작용을 도와주어서 목소리에 힘이 나게 하고 호흡을 편안하게 하고 기침을 멈추게도 하고 가래를 삭혀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